들어는 만나 제로웨이스트.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만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첫 번째 참가자 박구성현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하루에 쓰는지 오늘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봉투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쓸 일회용품들을 다 모아보는 챌린지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본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밥도 곧잘 차려 먹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번 학기까지는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자취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또 즉석밥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원룸촌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나 이런 게 또 분리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곳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쓰레기에 모여있는 것들을 보고 좀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에 좀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로웨이스트는 이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좀 최소화하자는 걸 뜻하고 있고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챌린지의 첫 번째 참가자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지금 오늘 저희 같이 챌린지 하는 친구들이랑 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벌써 플라스틱을 네, 하나 써버렸어요. 네, 옛날 같았으면 이거 집에서 이제 보리차로 물 뿌려 먹고 이랬지만 요즘에 저희 집도 이제 정수기보다는 일단 생수를 사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를 좀 냉장고에 놔두고 날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일 한 개씩 밖에 나올 때 챙겨 나오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챙겨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일단 한 개 시작을 해버렸네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영상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애늘이랑 이렇게 카페에서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페도 사실 원래는 카페 내부에서 이제 이런 물컵을 많이 이런 물컵? 네, 물컵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19 때문인지 네, 이런 플라스틱도 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라스틱 컵을 썼고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일회용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2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플라스틱 두 개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 이게. 힘들어 생각보다 많이 쓰게 돼. 텀블러 가져와서 쓰면 해결되는 일 아니에요? 이것도 맞지. 네, 사실 텀블러 쓰면 다 됩니다. 네, 되는데 요즘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지만 이제 텀블러 안 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애용을 좀 많이 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오늘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이제 아까 회의 마치고 이제 대외활동 회의 있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항상 올 때마다 이제 밥을 주시거든요. 네, 저기 뒤에 재현이가 등장하네요. 주신데 이게 또 배달 음식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오늘 일회용품이 또 한 개 더 쌓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제가 챙기진 못하겠지만 네, 좀 이따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제가 이거 사진 같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회의 마치고 나오니까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 제 친구 자취방 집들이 겸 파티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자취하면 이제 종이컵, 나무젓갈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좀 일회용품의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취방에는 사실 뭐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 일이 많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좀 파티, 뭐 집들일 때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그리고 숟가락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쓰는 것 같고 특히 요즘 또 배달 많이 시켜 드시면 이런 음식이 담긴 배달 용기 그다음 이런 배달 봉지 이런 게 참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니 뭐 하는데? 이제 그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라고 우리 이제 일회용품이랑 플라스틱 줄이 운동 지금 챌린지로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로 하루 동안 쓰는 이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모으고 있는데 야 뭐 배달 한번 시키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당연하지. 음식 담는 거부터 다 일회용품인데 뭐 어쩔 수 있겠나. 사실 배달은 일회용품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 뭐 어떻게 방법이 없긴 한데 좀 안타깝다. 네, 드디어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과연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생각보다 많죠? 저도 사실 아까 보고 놀랐어요. 아,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놀랬고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집에 오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캐논류를 하나 사먹었는데 정말 무의식 중에 제가 딱 먹고 먹으면서 아! 이것도 찍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처 못 찍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 봉투 안에서만 이만큼의 이제 쓰레기가 나왔고 사실 제가 여기 미처 못 챙겨왔던 아까 이제 회의할 때 먹었던 도시락 그다음 친구 집에서 배달 시킬 때 막 배달 용기 음식이 담겨있는 용기들은 챙겨오지 못했는데 만약 그것까지 챙겼으면 이 봉투가 정말 정말 네,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이 친구 뭐 되게 일용품이나 플라스틱 많이 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같은 좀 이제 20대 청년들이 흔히 그냥 하루를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쓰는 물건들이 네,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뭐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이런 거는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거나 이랬을 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야외에서 사실 밥 먹을 때 일회용 수저 빠질 수 없죠. 뭐 캔음료도 뭐 이렇게 마트에서 팔다 보니까 뭐 저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안 사 먹을 순 없으니까 또 네 그리고 또 아까 여기 보이던 네 이런 음식을 담기는 용기들 특히 또 요즘에 배달을 또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런 좀 배달 음식이 담겨오는 용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제로 웨이스트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챌린지 참가자인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편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네 재현이가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는 의식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한 브이로그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눈 부릅 뜨시고 2편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누만나 제로웨이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뿅!